새로운 집에서 즐겁길 바래, 브라우니 팍스! 아들! 아들! 이 스마일링 크리처스들은 생각보다 분명 강하고 영리했지. 잠깐만! 이 녀석들 뭐하고 있는 거지?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브라우니 팍스! 으앙! 비록 쓰레기 취급받는 신세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보지. 하! 나 같은 위력을 가진 자는 가둬둘 수 없음을 말이야. 저게 뭐지? 유령이 되면 나름 좋은 점이 있지. 어? 너희들은 누구야? 우린 잊혀진 크리터스들이야. 낙오된 자들이지. 스마일링 크리터스들에게 외면당했어. 너희들이 스마일링 크리터스라고? 그래. 아니 예전엔 그랬었지. 그 사악한 대표 녀석이. 우리 던져버리고 여기에 감금시키기 전까지는 말이야. 우리는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지. 네가 여길 오기 전까지는. 나도 저 잔인한 스마일링 크리터스와 사악한 대표의 피해자야. 우릴 구해주려고 온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난 너에게 불멸의 충성을 맹세할 거야. 이름이 뭐야? 브라우니 폭스! 저 사악한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내가 혼자 복수해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해봤었지만 모두 다 실패했어. 그러나 이젠 혼자가 아니야. 버림받은 불량품 부대와 함께지. 그래, 해보자. 미안, 너희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잊혀진 크리터스야.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 거북이 크리터는 호피 홉스코치를 상대하고, 사자 크리터는 부바부바 펀치를, 저수 크리터는 피키피기를, 그리고 상어 크리터는 도기레이와 맞붙는 거지. 기린 크리터는 크래프티콘을 처리해줘. 좋아, 그럼 시작해보자. 우리가 우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 녀석을 구할 방법은 없었어. 그냥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 계속 배신을 해야 하는 게 슬프다고. 그리고 이번엔 진짜 영원히 보내버렸잖아. 호피. 지금 소리 들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호피. 이 음성은 그 녀석 같은데? 어쩐지 느낌이 안 좋아, 부바. 소리를 따라가 봐야겠어. 너는 여기에서 쉬고 있어. 걱정 마, 내가 따라가 볼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으아!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넌 누구야?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부바, 술래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어? 내 목소리를 모르겠어? 코끼리는 기억력이 엄청나게 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체가 뭐든 상관없어. 바로 찾을 테니까. 으아! 날 놔줘! 이렇게 약해 빠진 네가 아니고 힘센 내가 버림받다니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긴 진짜 천국이야. 우와, 이렇게 먹을 거리가 많다니.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럼 그렇지. 들어와도 돼. 호피, 부바. 으아, 가지마. 왜 이래 친구, 저소 캐릭터 처음 봐? 호피, 네 비명 소리 들었어. 그리고 그만해, 아프다고. 넌 내 상대로 너무 느리군. 한심한 스마일링 크리터야. 넌 도대체 누군데 그래? 너 같은 스마일링 크리터스는 전혀 본 적이 없어.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내 이름은 클레버 클라우스야. 난 장난감과는 거리가 멀었지. 한땐 자유의 몸으로 진짜 새끼 사자였다고.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며 동족들의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졸지에 산채로 포획돼 끔찍한 인간에게 팔리는 비극을 맞았지. 그 극악무도하고 무시무시한 대표에게 말이야.
거기서 대표가 납치한 기린 크리터도 만났지. 대표는 내가 캣냅같이 막강하고 괴물같은 스마일링 크리터로 거듭나길 원했어. 하지만 그의 계획은 빗나갔고 난 어이없게도 평범한 스마일링 크리터가 됐지. 대표에겐 쓸모없는 존재였어. 뭐야, 네가 덩치도 커지고 헤라클레스처럼 힘도 세지길 바랬는데 캣냅을 무너뜨리기 위한 야옹이 한 마리만 늘었군. 건장한 사자가 필요했는데 완전히 낭비만 했어. 쓰레기통으로 가버려! 대표는 내 삶을 빼앗아갔어. 짐승의 제왕으로 살아갈 삶을 사정없이 훔쳐간 거지. 고작 이런 하찮은 완구회사 때문에 말이야. 내 찬란한 운명을 거스른 채 난 영원히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살게 돼버렸지. 난 스마일링 크리터스들 중에 사파리 팀에 배정되기로 정해졌었어. 영리한 사자와 짝꿍이 되어서 말이야. 이것들을 이용해서 정글 컬렉션을 만드는 거야. 내 야심찬 후속작이지. 한심하게도 사자는 예상과 다르게 실패했지만 너만큼은 날 실망시키지 않겠지. 수술이 아닌 전기 충격 요법으로 전환해봐야겠어. 이런, 또 실패하고 말았군. 사파리 짐승들은 성능이 영 안 좋은 것 같군. 난 실제로 동물인 적이 없어. 키킨치킨과 피기피기와 같은 농장 컬렉션 출신의 젖소 크리터였지만 난 걔들만큼 인기가 있지 못했어. 이 구역질라고 악취 풀풀 나는 젖소 좀 봐. 나한테 냄새 난다고 놀리다니. 잘 들어, 젖소 크리터. 내가 이 구역의 대장이야. 넌 곳간의 더러운 가축에 불과하다고. 그 두 녀석은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고 나를 결국 파멸로 몰고 갔어. 난 잔인한 게 어떤 건지 알아, 스마일링 크리터스. 예전에 내가 그랬거든. 살짝 위협적인 정도로 말이야. 남들이 날 명랑한 상어라고 불렀지. 내 날카로운 이빨을 보고 날 갖고 놀던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 아이들의 마음 이해해. 네가 좀 무서워 보이긴 해, 그렇지? 내가 손 좀 봐줘야겠군. 대표가 잔인하게 내 이빨을 몽땅 뽑아버려서 난 아무도 원치 않는 이빨 없는 상어로 전락했어. 이런, 이제 평범한 못난이 물고기가 됐네. 이렇게 될 걸 예상했어야 했는데. 할 수 없지. 시행착오란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너희들 모두 내 이야기 기억해? 쟨 왜 저렇게 느려 터진 거야? 저래가지고 뭘 하겠어? 이봐, 멍청한 거북이! 이거 잡아봐! 그 녀석 때문에 죽을 뻔했지. 으아! 내 등딱지! 대체 무슨 일이야? 네 등딱지 좀 봐.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어? 딱하게 됐네.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대량으로 생산되기엔 너무 잘 깨지는군.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브라우니 폭스가 우리를 구해줬고 이제 복수해줄 거야. 우와! 내 등딱지! 상관없어! 어떻게 돼도 괜찮아! 브라우니 폭스가 살아있는 한 우린 영원히 죽지 않아! 브라우니 폭스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거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브라우니 폭스가 우리를 찾아내서 자유롭게 해줬어.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고 너희들을 없애라고 명령했지. 이 모든 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찬란 너희들 때문에 불량품이 된 우린 버려졌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생을 허비하게 됐지. 머지않아 브라우니 폭스가 너희들을 혼내주러 올 거야. 거북이 크리터! 너와 친구들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지만 널 영원히 제거해야만 해. 안 돼!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가? 브라우니 폭스! 우릴 좀 구해줘! 내가 왜 그래야지? 너희들은 날 실망시켰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린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럼 뭐해? 스마일링 크리터스에게 다 졌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잊혀진 거고 너희들은 나약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 너희들은 완전히 사라져야 해. 안 돼! 안 돼!
당장 녹색 손을 써야 돼. 어서 나와라. 날 쓰러뜨렸을진 몰라도 난 아직 건재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플레이어. 글쎄, 과연 네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켄네. 오, 안 돼, 이거. 켄네. 안 돼,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녀석을 물리칠 수 있어. 바피와 함께 영원히 제거할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라고. 기회를 이미 충분히 많이 줬어. 이리 와. 넌 이제 끝날 때가 됐어. 싫어. 그렇다면 강제로 널 끌고 가는 수밖에. 멈춰. 그만해. 이것만은. 맙소사. 캣넵이 험한 꼴을 당하긴 했지만 적어도 방해꾼은 사라졌군. 아, 이제 파피를 찾아내서 그녀가 안전한지 확인해야겠어. 내 인내는 한계에 달했어, 캣넵. 보잘것없는 작은 인간조차 제압하지 못하다니.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블레이키어 전체를 감시하는 직책을 맡기겠어? 걘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누가 봐도 특별하잖아. 여태껏 한 번도 잡히지 않은 탈출의 귀재라고. 조용히 해. 넌 최고급 기술력으로 제작됐어. 블레이키어 회사에서 사들인 최첨단 재료로 말이야. 애초에 모든 걸 파괴시키도록 설계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 이제 네 부품을 모두 뜯어서 좀 더 가치 있는 녀석을 만드는 데 쓰일 거야. 모조리 네 상태에서 새로 만들거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갖고 있을 거라고. 황금 같은 위대한 몸을 가지고도 그것밖에 못 써먹으니 내가 직접 나서서 사용하는 수밖에. 아주 아주 깊은 땅에 빠져들 준비를 하였겠네. 캣넵!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몰골이 말이 아니야. 캣넵! 캣넵! 눈 떠! 일어나! 우린 네가 필요하다고! 캣넵! 진정해, 호피. 우리가 캣넵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서든 캣넵을 되돌릴 수 있을 거야. 반드시 그래야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표시게임을 모아보자. 우리의 남다른 파워와 사랑의 힘, 우정을 통해 캣넵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봐, 뭔가 진행되고 있어. 나 살아있는 거야? 너희들이 날 살렸어. 우리의 작전이 통했어. 오, 캣넵. 이렇게 있을 시간 없어, 호피.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맞아, 백업 생성기가 작동해서 우리 끝장내기 전에 여길 빨리 벗어나자. 뭐야, 녀석은 어디 갔어? 야, 쓸모없는 캣넵. 다음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실수하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현장에서 데려갈 테니 두고 보자고. 캣넵이 사라져서 정말 기뻐. 순간 내가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 캣넵이 죽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금속 손잡이가 나타나서 그를 데려갔다고. 캣넵도 겁을 먹었어. 얼마나 무서웠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겠어.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돼. 널 구하러 꼭 다시 돌아올게, 키시미 씨. 신경 쓰지 마. 난 여기서 몸조심하고 있을. 저게 뭐지? 키시미 씨! 엘리베이터를 멈춰서 키시미 씨를 구해야 돼.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 작동이 안 돼. 말을 안 들어. 어떻게든 저 위로 다시 올라가야 돼.
작동해라 제발. 신나게 타라고 바보들아. 꽉들 잡으라고. 내 몸도 만신창이군. 파피! 어디로 갔어? 소리 좀 내봐! 파피! 거기에 있니? 여긴 너무 어두워. 조명탄을 쏴야겠어. 내 방독면이잖아? 파피! 나 이제 겁나기 시작했어. 오, 이런! 저 음성은 파피가 아닌걸? 플레이어! 도와줘! 오, 시니쇼 감사합니다. 살아있었네. 아무렴 당연히 살아있지. 걱정하지마, 나랑 있으면 당연히 안전하지. 캣넵, 어떻게 된 거야? 몸통이 해체됐을 텐데 아직 살아있다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플레이어. 네 생각보다 난 강인한가 봐. 네가 진짜 캣넵이든 좀비 캣넵이든 간에 파피를 당장 풀어줘. 으하하하! 플레이어, 지침 시간이 지났어! 오, 안 돼! 이런! 또 당할 순 없어! 내 방독면! 그... 파피? 내가 파피를 구한 건가? 어? 이게 뭐지? 플레이케어로 돌아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방금 전에 나왔는데? 너! 파피를 당장 내려놓지 못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사라진 거야? 오, 안 돼! 난 다시 꿈속에 들어온 거야. 네 생각이 맞아. 이번엔 꿈속 저 너머라고 해두지. 넌 내가 만든 작은 게임에 참여를 해야겠어. 운 좋은 줄 알라고. 게임 따위 할 시간 없어. 파피를 가게 해줘. 얼마든지. 똑똑한 날 네가 이긴다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환희의 시간을 소환해서 이번엔 너와 파피가 희생 제물로 바쳐질 거야. 그러니까 날 따라와서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넌 영원히 날 이길 수 없어 캣넵. 한번 이겼으니까 또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그 소름 돋는 딜라이트 선생님을 만나지 말아야 할 텐데. 한 녀석도 벅찬데 또 다른 새 괴물을 상대하는 건 뭘이야. 내가 너무 일찍 소리를 낸 건가? 잠깐! 저건 딜라이트 선생님이 아니라 파피잖아? 파피! 어디 있어? 파피! 플레이어! 나 여기 있어! 살려줘! 맙소사! 넌 파피가 아니잖아? 네가 내 퍼즐을 끼워서 맞췄나봐.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 이상한 게임에서 널 이겼으니까 파피를 내놔. 오, 플레이어, 이건 이 게임의 1단계일 뿐. 캣넵은 우리와 함께라면 너무 행복할 거야. 저 녀석을 잡자 얘들아. 이런, 여기서 빠져나가서 캣넵을 잡고 나면 다음은 너희들 차례야. 그래, 난 꿈속이니까 괜찮아. 그럼 잠에서 깨면 녀석들을 막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잠에서 깨지? 얼굴을 세게 때려서 깨어나 볼까? 그래, 좀 더 강하게 했어야 했나 봐. 깨어나라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 건가? 어쩌면 저게 먹힐 수도. 전기 충격을 받으면 깨어날 수도 있겠지? 재미는 없겠지만 통굴밖에 더 되겠어? 통했어! 이젠 진짜 파피를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캣넵이 파피를 어디에 숨겨뒀을까? 이쪽이야! 널 구하러 갈게! 플레이어! 날 찾아냈구나? 이 울타리를 건드리면 안 돼! 순식간에 감전돼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오, 오늘은 감전될 만큼 충분히 감전돼봤어. 그럼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는데 성공했나 보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플레이어? 그건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인데. 네가 날 구했어. 널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바피. 자, 가자. 여기서 나가자고.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